그러면 훨씬 피부가 좋아질 것 같아요. 앞으로 그렇게 하신다고요? 네, 매일 제가 발라드릴게요. 해봐라, 해봐라. 해봐라고 지금. 지금은 이제 약간 마음이 돌아서 있는 거예요. 완전 누그러졌죠. 그러니까. 장준하 감독 얘기만 한 시간 하는데 너무 재밌어요. 왜 이렇게 남편 얘기만 하지? 애인 얘기도 좀 해야 되나? 딸이 지금 세 살이죠? 네, 세 살이요. 어렸을 때가 똑같다면서 무슨 소리지 어렸을 때. 성격도 똑같고. 네? 저보다 더 다른 소리입니다. 집에 모르는 사람이 오면 한 한 시간을 그분이 부담스러워서 밥을 못 드세요. 밥을 먹어도 되겠니? 이러면서 한 시간을 그러고 쳐다봐요. 근데 그런 눈빛이 저랑 똑같아요. 낯선 사람 볼 때 그렇잖아요. 저 술 마시다가 네. 모르는 멤버 오잖아요. 낯선 사람 보면. 그러면 술 마시면서 그리고 옆 사람한테 찌르면서 그러잖아요. 누구야? 누구야? 누군데 몰랐냐? 나 창피해. 어떻게. 똑같아요. 똑같구나. 근데 그 치다이를 낳고 나서 그 남모르게 힘든 시간을 보냈다고 들었어요. 남모르게는 아니고 누구나 다 이런 얘기 좀 하기가 그런 게 사실 많은 분들이 다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고 네네. 키우고 다 그렇게 하죠. 저만 특별히 그런 게 아니죠. 그런데 저도 이제 그 중에 한 명이었는데 그 굉장히 순산했어요 저는. 네네. 그리고 애기 낳는 그 순간까지도 굉장히 좋았어요. 마지막 만삭에 몸이 이래서 저는 몸도 가볍고 막 너무 즐거워했어요. 그리고 정말 제가 아기 낳는 장면을 남편이 찍었는데 비디오 카메라를 지금도 보면은 저는 비명도 안 지르고 머리 한올 흐트러짐 없이 머리 이렇게 딱 하고 이렇게 앉아가지고 우아하게 여배우라서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이제 에너지를 아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. 이게 긴 싸움이 될 수 있다. 네. 24시간을 할지 36시간을 할지 모른다. 내가 노산이니까. 체력을 아껴야 된다. 아껴야 된다. 그래서 비명을 안 지르고 그 선생님이 이렇게 하세요. 엉덩이를 좀 드세요. 팔에 네. 힘을 빼세요. 말씀하시는데 정말 감독한테 디렉션 받듯이 네. 네. 올라요? 네. 내려. 너무 칭찬받았어요. 23번 초산 맞아요? 너무 잘하세요. 아니 어디서 배우셨어요? 팔에 힘 빼시고요. 네. 예, 뭐 조금 드시고요. 네, 이만큼이요? 됐나요? 이러면서 정말 아기를 만나는 그 순간까지도 비명 한번 안 지르고 야, 이러고 최고. 이제 이 숨소리만으로 아기를 병원에서 낳았어. 굉장히 좋아하는 거예요. 심지어 밖에 그 교대한 간호사는 이 분만실에 산모가 있는 줄 몰랐어요. 아무 소리가 안 나서. 그냥 최고다. 야, 이거 정말 이거 저 동상 하나 세워야겠는데요. 동상 하나 최고 이순에 최고의 산모야. 순산의 여왕. 소리 없이 쫙. 그래서 제가 막 저 순산했어요 이러고 사람들한테 메시지도 보내고 저한테 놀라운 능력이 있어요. 이렇게 막 순산의 능력 이러고 메시지를 보냈어요. 즐거웠는데 갑자기. 아기를 낳고 이틀 후에 조리원에서 갑자기 눈물이 나기 시작하더니 우울증이 너무너무 심각해져서 저희 남편이 저랑 5분도 못 떨어져 있었어요. 남편이 없으면 손이 막 떨리면서 막 눈물이 나고 불안하고 가슴이 터질 것 같고 거기 2층이었는데 뛰어내릴 것 같아요. 일부러 막 개콘을 틀어요. 막 네네. 웃긴 거 보려고. 보고는 그렇게 울어요. 막 사람 개콘을 보고? 너무너무 슬퍼요. 사람들이 사는 게 너무너무 슬프고. 그런 순간이 있죠. 이렇게. 있죠. 충분히. 모든 게 끝난 것 같아. 근데 내가 다 끝난 것 같은데 우리 아기는 어떡하지? 그 생각하면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. 그리고 잠을 못 자요. 그러면은 또 모유가 안 나오잖아요. 네. 그럼 또 그렇게 눈물이 나요. 못 먹이니까. 반복이에요. 계속 울기만 하고 저희 엄마가 이해를 못 하시는 거예요. 그렇게 옆에서 챙겨주는 남편했지 순산했지 뭐가 문제라고 너가 이렇게 우울해하니. 근데 그건 진짜 호르몬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그때 생각이 들었어요. 내 나이. 아하. 앞으로 배우로서의 인생. 아하. 불안감이 있었구나. 엄청난 불안감이 몰려오더라고요. 네네. 그래도 누가 뭐라 해도 좀 자신감 있게 살아가던 타입이었어요. 뭐 누가 뭐라 해도
괜찮아, 나 문소리야. 네. 이러고 그냥 이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. 아, 괜찮아, 안 죽어. 문소리 그러고도 살았어. 이렇게 살았어요. 근데